인트로부터 보겠습니다. 자, 인트로가 이 곡의 90%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트로의 코드와 인트로의 리듬이 계속해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른손 통기타로 반주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이 앞에 두 박자짜리 패턴,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딱요두 박자짜리 패턴만 여러분들이 익히셔도 이 곡은 반주하는데 무리가 없을 겁니다. 자, 오른손은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자, 우리가 기타 스트로크를 설명할 때 기타 화성학 4강 리듬 트레이닝 시간과 기타 화성학 6강 슬로우 곡 시간에 많이 설명을 드렸죠. 그 슬로우 곡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두 박자짜리 패턴이죠. 그리고 강세는 드럼을 생각하면 돼요. 쿵, 빡, 쿵, 빡. 자, 나머지 소리는 거의 안 들리다시피 해도 돼요. 원래 드럼 들어보면 쿵, 빡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렇지만 거기에 있는 소음 비트가 뭐가 있어요? 하이햇처럼 차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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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칙칙칙, 빡, 칙칙칙, 쿵, 칙칙칙, 빡, 칙칙칙 하는 소리가 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리듬의 또 요소입니다. 그래서 기타도 강세는 쿵, 빡, 쿵, 빡을 주지만 나머지 다운, 업, 이 업비트라든지 다운, 다운, 업, 이 다른 숨어있는 비트들을 또 맛깔나게 또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리듬감이 살고 그루브가 삽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두 박자짜리 패턴을 연주할 때 강세는 쿵에 있고 빡에 있다. 쿵,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살살 여러분들이 다 준다 생각하고 치면 리듬이 아주 멋지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Let It Be의 리듬 패턴은 두 박자짜리 패턴, 슬로우 고고 패턴이다. 그리고 치는 방법은 1, 2, 3, 4, 1, 3, 4, 1, 4, 1, 3, 4 이거죠. 다운, 업,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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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다운, 다운, 업. 자, 너무 쉽습니다. 이거 너무 쉽다고 말했는데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기타 화성학 4강 리듬 트레이닝과 기타 화성학 6강 슬로우 고고를 반드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은 아주 쉬울 겁니다. 자, 그걸 잡고 이제 관건은 이 곡의 관건은 왼손에 있습니다. 왼손에 코드 체인지 연습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만큼 체인지가 빨리빨리 바뀌어야 되는 곡입니다. 자, 앞에 일단 두 마디부터 보겠습니다. 자, 일단 오른손 스트로크는 설명이 됐으니까 코드 한번 볼게요. C하고 G. 자, 쉽습니다. C 코드. G 코드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G 코드가 아니라 이 G 코드. G 코드 모양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레드비에 쓰여진 G 코드는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기 타박볼을 보시면 이 1, 2번 줄이 3플랫에 3번 손가락과 4번 손가락 같이 잡는 G 코드. 자, 2번 손가락이 6번 줄 잡고 1번 손가락이 5번 줄 2를 잡고 그 다음에 1, 2번 줄 3플랫은 3번 손가락, 4번 손가락이 잡는 G 코드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자, 이렇게 연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는 C하고 G니까 한마디. 하고 그다음 뒤에 자이 마디가 이 곡에 아주 표현을 해주는 이 곡을 레디피답게 해주는 리듬이 나옵니다. 이건데요. A 마이너 베이스 G 베이스 G가 새끼손가락으로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다운 업, 다운, 다운. 비트가 다운, 1, 2, 3, 4, 1, 2, 1, 4, 1, 3. 1, 4, 1, 3에 나오죠? 다운, 업, 다운, 다운의 G가 나오는 것에 새끼손가락으로. 새끼손가락이 힘드신 분들은 A마이너에서 3번 손가락을 띄어서 과감하게 올려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A 마이너의 G, A 마이너 7의 G란 코드가 같기 때문에 A 마이너 G, 그 다음에 F죠. F도 이렇게 발에로 여섯 줄을 다 잡는 코드가 있는가 하면 여기 밑에 탑 악보처럼 아랫줄만 네 줄만 잡아주는 F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F를 약식 코드로 4번 줄, 3번 줄, 2번 줄, 1번 줄만 잡는 네 줄만 잡는 F 코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뒤에 바로 나오는 F6 코드는 F에서 새끼손가락으로 2번 줄, 여기 2번 줄 3을 표현해 준 겁니다. 여기 그래서 코드가 빨리빨리 바뀌어야 돼요. A 마이너 G F F6 이렇게 올림 한번 들어볼게요. 그렇죠? Down, up, down, down, down. A 마이너 G F F6. 자, 여기를 계속 연습합니다. 반복해서. F 코드 칠 때 주의할 점이 5번 줄을 울리게 하면 안 돼요. 뮤트를 3번 손가락 끝이 살짝 5번 줄 닿아서 뮤트가 되게, 6번 줄은 엄지로. 그래서 이렇게 F 소리가 깔끔하게 나게 연습을 손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마이너 G F F6. 자, 그 다음에 마디 해보겠습니다. C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G, 그 다음에 또 아주 이 곡의 명, 또 코드 지름이 나옵니다. 아주 유명하죠. 빰빰빰빰. 이게 레드비에서 나와서 아주 유명해진 그 빰빰빰빰 명 코드 진행인데요. 베이스 진행이라고도 하고. 네, 이걸 잘 살려줍니다. 자, F, C, D 마이너 C. 여기 나와 있는 음표대로 한박, 반박, 반박, 한박, F 한박, C 반박, D 반박, D 마이너 반박, 그 다음에 C 두박. F, C, D 마이너 C. 네. 자, 이렇게 해서 인트로가 끝납니다. 자, 인트로만 잘해도 이 곡은 90%는 다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인트로만 반복해서 해볼게요. 오른손은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이게 주 패턴이고요. 왼손으로 코드만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왼손으로 코드를 C 잡고 앞에 출발합니다. C, G, 그 다음 A 마이너, A 마이너, G, F, F6, C, G, F, C, D 마이너, C. 왜나 노래 들어가죠? 인트로를 한 번만 더 느리게 반복하겠습니다. 시작. Down, up, down, down, up, G, down, A 마이너, G, F, F6, C, G, F, C, D 마이너, C. 자, A 파트를 이제 설명할 건데요. 이 곡은 A 파트, 크게 A 파트와 B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인트로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A 파트도, 패턴이 인트로와 똑같은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이 두 박자 패턴이 계속해서 나오고요. 왼손은 코드가 또 인트로랑 비슷하게 C, G, A 마이너, A 마이너의 G, F, F6. 자, 이 코드 위주로 주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자, 앞에 인트로를 설명을 들으셨던 분은 금방 이 A 파트도 하실 겁니다.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가볼까요? A 파트 C 코드를 잡으시고 셋, 넷. When I find myself time so true. 여기가 똑같죠? 그 다음에 A 마이너. 그 다음에 또 똑같죠. C, C, F,
C, D 마이너 C. 자, 여기까지 인트로랑 똑같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그 뒤도 네, 여기 한 차례인데요. 네, 뒤도 똑같습니다. And in my heart of darkness, she's standing on me. 네, 똑같아서 좋죠. 그 다음에 또 똑같이 F, C, D, minor C. Let it be. 할 때 이때 G의 B만 여러분들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G 코드에서 6번 줄만 뮤트로 하면 되죠. 살짝 힘을 빼주면 되죠. 그래서 5번 줄이 베이스 음이 나도록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보면 F, C, D, minor C, G. 그렇죠. 자, B 파트 갑니다. B 파트는 코드만 이제 오른손은 똑같고요.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코드만 약간 변형이 있습니다. 자, A 마이너 잡고 Let it be, Let it be. 다시 예, G 코드는 C 코드에서 베이스만 6번 줄로 뭐 더해줘도 되고요. 이 타바코처럼 C 코드에서 6번 줄 하나만 더 추가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C 코드 잡은 상태에서 이 3번 손가락을 6번 줄로만 옮겨도 됩니다. 똑같은 코드입니다. 그래서 해보면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F. 자, 여기서는 F가 아까 두 종류라고 했는데 6번 줄까지 다 잡는 발에로 잡는 F 코드로 후렴은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코러스 부분은 Let it be, C. F 나옵니다. F, 약식 F, C, D 마이너 C. 자, 이 부분은 공식처럼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F, C, D 마이너 C. 자, 여기까지 A 하고 B 파트를 배웠는데요. 거의 뭐 차이가 없죠. 인트로 때 했던 것을 그대로 A와 B를 A 파트는 거의 다 했고요. 그다음에 B는 코드만 A 마이너와 C 오버 G 코드만 네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리듬은 그대로 똑같고요. 자, 그렇다면 A 다시와 B 다시가 나올 텐데요. 똑같을까요? 안 똑같을까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쑥 훑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A 다시도 가사가 And when the broken heart, and when the broken hearted people living in the world we live, and we will be so ready. 똑같죠? Good damn party, dance. 자, 이것도 똑같으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C, D 마이너 C, G 의 B, Let it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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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 it be. 자, 여기도 뭐 B랑 거의 같습니다. 한 번 더 반복하네요. Let it be, Let it be. 노래 실력 감사합니다. Let it be. 기타 실력도 늘었던 것보다 더 좋네요. Let it be, F, C, D, minus C. 한 번 더. F, C, D, minus C. 자, 이 Let it be에서 가장 어려운 파트입니다. 자, 요거. 요긴데요. 코드 체인지 연습하는 시간인데요. F, F, C, A, E. 자, C, A, E란 코드는 C 코드에서, C 코드에서 5번 줄 베이스만 뮤트 시키면 됩니다. 뮤트란 것은
안 잡거나 아니면 살 가볍게 대고만 있으면 돼요. 누르지 않고. 그래서 F C D 마이너 C 이거를 한박 이렇게 표현돼야 돼요. F C D 마이너 C. 자, 여기는 우리가 아까 했던 부분이고 그 대신 C 2에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것 같아서 설명드렸습니다. C 2 C 코드에서 5번 줄만 안 치면 된다. F C A D 마이너 C. 그 다음에 B 플랫 F는 B 플랫 이렇게 잡는 B 플랫 있죠. 그렇게 잡기 힘드시니까 그냥 이렇게 세 줄만 탑 앞에 나와 있는 대로 이 곡에서는 잡으셔도 됩니다. F 그 다음에 F A. 자, F A는 약식 코드 F 약식 코드에서 5번 줄이 안 나야 되는데 여기서는 5번 줄 개방현을 쳐주면 됩니다. 이게 바로 FA입니다. 요 마디를 무한 반복합니다. 저는 네 번 반복해 볼게요. F, C, A, D 마이너, C, F, A. 다시 한 번. 두 번째. F, C, D 마이너, C, B 플랫, F, A. 네, 이번에는 천천히. F, C, A, D 마이너, C, B 플랫, F, A. 이번엔 제속도로 셋, 넷. F, C, D 마이너, C, B 플랫, F. 여기까지. 그 다음에 G, F, C는 악보대로, 음표대로 하면 됩니다. G, F, C. 여기는 짜가 짜가지죠? 다음 짜가 짜가. 자, 그 다음에 또 한 번 나오는데요. 똑같습니다. 앞에 우리가 했던 거에 F, C, D 마이너 C, B 플랫 A, G, F, C. 그 다음에 간주가 나옵니다. 간주 나오기 전에 먼저 나오는 일종의 예비. 예비 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비. 자, F, C, D, C, B 플랫 A, G, F, C. 뭐가 나오겠죠? 간주. 일렉 기타 띵. 계속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A 마이너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A 마이너 G F F C C G F C D 마이너 C Oh let it be. 다음에 마지막 절 벌스 3 이거 똑같습니다. 했던 부분이죠. 자, 이렇게 해서 통기타는 다 끝났습니다.
결국엔 통기타 이 곡을 연주하고 싶으신 분들, 반주하고 싶은 분들은 이네 마디를 무한 반복해서 열심히 하시면 이 곡을 거의 다할수 있고요. 그리고 그 간주 나오기 전그 코드가 자주 바뀌는 부분이죠. 요 부분, 이두 부분만 열심히 하시면 이 곡은 여러분들이 반주할 수 있겠습니다. 메이저 펜타토닉 스케일을 또 사용을 해서 연주를 했습니다. 메이저 펜타토닉이 무엇인지 모르신 분들은 기타 화성학 24강 애드립의 시작 메이저 펜타토닉 스케일과 25강 그 애드립을 연결하는 폼 애드립 아니 애드립이래 메이저 펜타토닉 스케일을 연결하는 폼 아제폼과 디카폼을 보고 이 곡을 연주하시면 더 쉽게 또더 이해하면서 연주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일렉 파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예비바 딴딴딴딴딴딴딴딴 자, 여기까지 여기 도입부가 아주 멋있습니다. 이것도 다 펜타토닉 스케일입니다. 대신 화음을 넣었죠. 4도 화음인데요. 자, 5757 이렇게 한 손가락으로 바리로 잡듯이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리듬은 3N에 나오죠. 1, 2, 3 여기까지 1, 2, 3 이렇게 두 줄씩 그다음에 딴, 딴. 오늘 했던 아제폼 기타 화성에서 했던 아제폼 A폼에서 G폼으로 넘어가는 딴 프레이징이 나옵니다. 많이 씁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시 이 아제폼에 E폼으로 넘어가네요. 자,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화성악 25강을 생각하면서 여기까지 그다음에 으따라다 여기 7 초킹을 했다 내리는 겁니다. 한 박 반 동안 초킹을 그다음에 7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두번 정도 반복해 볼게요. 처음엔 느리게 셋, 원, 투, 쓰리. 다시 원, 원. 2, 3 됐죠? 이번엔 MR과 맞춰서 가보겠습니다. 다음에는 반박 쉬고 따라 이렇게 나오네요. 여기를 보시면 원원 이렇게 원 오늘 우리가 배웠던 슬라이딩 다 나옵니다. 핸드머링 원에는 나오죠. 원, 투, 원, 투.
여기 C 코드 있는 부분만 연습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원, 원, 그 다음에 C 코드 있는 부분, 플랫넷, 7에서 초킹, 7에서 밴딩, 또 올린 상태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올린 상태에서 내려와야 돼요. 다시 한번 3, 4. 자, 이렇게 되면 여기를 연결해 볼게요. 1 C 코드 들어가는 게요. 3, 4, 1, 4, 4, 1. 자, 여기까지 또 MR에 맞춰서 연습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입니다. 여기는 풀링 앤 해머링으로 하시면 됩니다. 풀링 앤 해머링. 풀링 앤 해머링이 모르신 분들은 기타 화성학 26강, 아 25강이구나, 25강의 기초 테크닉 시간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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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7호, 3, 3, 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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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보시면 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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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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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빨리 해보면 자 여기까지 또 M을 맞춰서 가볼게요. 자, 따라따라따라따란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따라라 여기는 이렇게 5, 7, 5 그 다음에 5, 7, 5, 7, 8 자 여기까지 해볼게요. 전속도를 해보면 네, 그 다음에 뜬다 뜬다 여기 나옵니다. 여기 슬라이딩 나오죠. 여기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보면 되셨죠? 자, 이 C 메이저 펜타토닉에 아주 또 매력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MR에 맞춰서 볼게요.
따라라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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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시다 그 다음에 80 합니다. 으따 으따 됐죠? 딴다 10에서 1번 줄에서 또 밴딩을 하는 밴딩을 합니다. 한음 초킹을 그다음에 여기서 그대로 올린 상태에서 하나씩 해볼게요. 여기는 그다음에 뒤에는 내려오는 거죠. 올라온 상태에서 해머닝까지 하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돌립니다. 자 여기까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두번 반복해볼게요. 셋, 넷. 마지막 셋, 넷. 자 이렇게. 자 여기까지 또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15에서 또 한음을 올렸다가 내려옵니다. 이 지금 표시된 부분이 반박씩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 다음에 요 12는 마지막 이 엠박자 있지, 4N에 있죠. 다음에 마지막 따라따따 초킹 때 우리 빨리 올라가는 걸로 배웠죠. 빨리 올라가는 게 있고 느리게 올라가는 게 있는데 이건 빨리. 자 이렇게 하면 이 곡은 끝납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보겠습니다. 나오겠죠? 그래서 이 곡은 이렇게 또 일렉이 간주가 나오고 멋진 또 펜타토닉을 사용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또 레디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